아니 아가씨, 나는 아가씨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니까 아가씨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내일 얘기만 해달라는 거야.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내일인데도 자꾸 깜빡깜빡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임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왜? 광고 문구에도 나오잖아. 임신하면 피가 두목. 그래서 그런지 요즘 머리에도 피가 모자라는 것 같다니까. 아, 예. 피는 뭐니 뭐니 해도 쌍피가 최고죠. 아니 아가씨 그런 말이 아니라 저기 내... 어머나? 아가씨네 집에 너무너무 이쁜 달력이 있구나. 어머 근데 좀 밋밋하다. 그치 아가씨? 아가씨!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해놓고 그러면은 있어 보이고 보기도 좋잖아. 아가씨 이것 좀 봐봐. 아니 나는 꼭 내 생일이라고 뭐 선물을 사준다든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깜짝 파티를 바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냥 뭐 알아줬으면 좋다 이 얘기지 뭐. 근데 왜 생일을 꼭 귀 빠진 날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어렸을 때 생일 때 진짜 귀가 빠지는 줄 알고 귀를 엄청 긁고 그래가지고 내 귀가 이렇게 쪽박기가 됐잖아. 쪽박기면 잘 산다 그러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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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가씨 짝귀구나. 아, 잘 살긴 글렀다. 하여튼간 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생일이라고 남들한테 동네방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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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사람들 정말 밥맛 없더라. 예 생일 예 자가씨 좀 저 좀 누울게요. 아유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면 누워도 돼. 원래 임신하면 자꾸 피곤하고 졸렵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임신 선배로서 하는 얘긴데 나도 처음 몇 달 동안은 막 피곤하고 졸렵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수다 떨고 막 이러는 게 짜증나고 막 싫고 그러더라고.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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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정도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알아두겠지 뭐. 아가씨 나 그럼 갈게. 아니 문이 왜 열려 있는 거야? 어? 어머나? 참 나온. 아 이봐 올게. 아 올게. 어 얘얘 얘. 어. 너는 왜 지금 들어온 거야? 아, 예. 아니, 아니 엄마도 왜 어디 다녀오세요? 응, 나 저기 노인회 좀 갔다 오는데. 아니 아, 이봐, 이게 이렇게. 웬 잠자는 쓰레기통 속의 미녀야? 아 저 피곤해 그런 것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죠. 아 올게 일어나. 올게. 예, 예. 어 예. 아 어머, 아니 오셨어요? 아이 도대체 이게 뭐야 문 열어놓고? 아 도둑이 뭐 어떻게 하려고? 문이 열려 있어요? 아우 아까 현수연이 나갈 때 깜빡 잊고 안 잠그고 나갔나 보네요. 아무리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아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저기 응? 저 피나가는 그 저기 여주송 마냥 이게. 아유 죄송해요 제가 깜빡 조느라고. 아, 저 전화 때 저 피곤하니까 올라가서 좀 쉬지 그래. 아, 아니요 저 금방 할게요. 아나나나나나나 아니 아 예 밑밥. 아무리 힘든 게 아니라 힘든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은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어? 밥 갈다가 그냥 잠깐 그냥 애 낳고서는 또 밥 가는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바로 어? 저기 배추밭, 미리가 콩밭, 또 저 영범이가 저기 아유 콩밭! 네 엄마 그만해요. 아니, 엄마는 뭐 병원이 밭을 보였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그럴 뻔했다는 얘기지. 아니 저 형님 제가 금방 할게요. 아 됐어 됐어 아니, 됐어 내가 할게. 나도 아, 나도 아저 아, 저 그만둬.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 당신만 내가 할게. 나 당신 아니, 올라가 있어. 아 영범 씨 언제 와서 아 올라가 있어 내가 대신한다잖아. 얘가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아유 그냥 내가 하긴 놔두지. 영범 씨가 자꾸 그러면요 제가 더 피곤해진다니까요. 어 피곤해? 어 그래 그래 저 누워. 내가 저 안마 좀 해줄게. 응? 그래요 그럼. 아니 정말 사람이 좀 졸리면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거지 말이야. 응? 사람이 홀몸이 아닌 거 알면은 일찍 들어와서 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야. 참. 아 누나 애 안 낳았어? 애 안 낳았냐고? 참. 유미 유선이는 뭐 주성훈 애야? 주성훈 애냐고? 정말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정말 깐깐한 정수기가 따로 없다니까. 그만해요 영범 씨. 다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뭐. 아니야 이해심이라고는 아주 발톱에 때만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에휴. 당신 시집살이 하기 힘들지? 미안해. 어 그래 우리 이 교회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는 게 그냥 확 독립을 해버릴까? 어? 아니 박 과장 사모님이 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어? 이봐 당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나 예. 어, 영범 씨 너무 힘들죠? 있잖아요 아니, 딱 열 번만 주물러줘요. 그러면 내가 당신 어깨 주물러드릴게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이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이제 당신 차례. 어, 당신 뭐해? 빨리빨리 와서 밥 먹지 않고. 아, 이거만 잘게요. 누나. 누난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오? 아니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코로 들어가니? 아니, 홀몸도 아닌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니, 김치 하나 그렇게 다 먹는 것도 도와줘야 되니? 영범 씨.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니까. 아, 얘가 왜 이래 아침부터 진짜. 여보, 저 당신이 가서 좀 담아.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저거 봐.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냥 얼굴이 반쪽만 해졌잖아. 아유, 저게 반쪽만 해진 거면 그럼 운전했을 땐 아주 완전 뻥튀기였겠네. 엄마는? 아, 옛날에 쟁반만 하던 얼굴이 이제 완전히 찐빵만 해졌잖아요. 아유, 그럼 잘 됐네 뭐. 고생 조금만 더 하면 너 좋아하는 계란형 얼굴 나오겠네. 아니, 내 말은 모든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자 이 말이지 뭐. 정말. 아까서 빨리 앉아. 내가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자, 아, 일로 와요. 나를 더 나쁜 신으로 만들지 말고 가서 앉아 식사하라고. 자, 일로 와요. 오랄 때 얼른 와. 빨리. 사람들이 말이야. 홀몸도 아니고 도와주면 안 되냐고. 깐깐한 성질이야. 아유, 그렇게 시집살 시키면 나중에 뭐 잘 될 줄 알고 말이야. 사람이 아주 못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무슨 어? 아니 이게 뭐야? 하트?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 이거 내가 그려놓은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 하트면은 우리 둘의 관계된 무슨 날인데?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아니고 생일? 생일도 아니고 오늘 뭐지? 영훈씨 뭐해요? 어?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네. 어제 나올 필요 없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저 푹 쉬어.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그 돈부 내 말 들어. 응? 예. 나 갔다 올게. 예. 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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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왔어요. 에이, 빨리 가세요. 네, 다녀오세요. 아니 저 글쎄 우리 저 오늘 무슨 날인데? 날은 무슨 날? 저 경순이 아 글쎄 나도 몰라. 엄마 뭐 경순이와 관계된 무슨 날인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 글쎄 이게 달력에다 빨간 하트를 그려놓은 걸 보면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 둘의 관계된 무슨 날인데 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지금 마누라 생각해주는 것 같더니만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하냐? 아니 누나 그럼 내 저기 머리가 가슴을 못 따라가 주는데 그럼 나들 어떻게? 아 그거 그러니까 그 무슨 날인데도 말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멀어졌다고 자꾸. 하여간 그 도대체 무슨 날인데? 어? 아 글쎄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럼 전화 첫 번째 키스한 날 아니야? 여자들은 아주 그런 날 잘 기억해. 에이가 아니에요. 경순이한테는 내 신혼여행 가서 처음으로 키스해 줬어요. 그럼 뭐야? 그럼 너희 둘이 그 처음 만난 날? 아, 개똥 탄 날. 에이. 병원에 가는 날 그럼. 그럼 뭐니? 아, 미치게. 혹시 뭐 기억나? 무슨 그날이 뭐 무슨 날이야? 무슨 날? 어? 그날 뭐?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고요? 아, 틀림없이 이게 무슨 날 이게 무슨 날인데? 아, 기억이 날까나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도는 게 그냥 이게 아유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게 이제 아 가뜩이나 지금 우울해 있고 지금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우리까지 그냥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지 이번 기회에 말이야 우리가 거지. 그 전한테 기부를 좀 전환해주는 의미에서 저녁 때 무조건 하고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파티요? 응. 오 그래요? 어? 그래 기왕이면 내가 서프라이징 파티를 해. 사람들 그래. 다 부르고 무창 형님 내도 부르고 그럼 저 이제 엄마 누나는 음식을 좀 준비해줘요. 아니 그래. 글쎄 뭐 음식을 만드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은 무슨 날인 걸 알아야지. 아 그건 내가 이따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틀림없이 기억을 해가지고 올 테니까 응. 우선 저 음식 좀 잘 좀 만들어줘요. 알았지? 그래. 부탁해요. 그래. 경순이한테는 절대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알았죠?
어, 그럼 엄마 누나 부탁해요. 알았어. 네. 알았어. 다녀오세요. 아유, 내가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저런 거 아닌데? 저 영범 씨? 오늘 우리들 무슨 기념일인가? 가만 있어봐.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이거 영범 씨가 하트 모양으로 쳐놓은 거 보면 꽤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아 어떡하나. 내가 요즘에 몸이 불편하다고 영범 씨한테 너무 무심했나? 얼른 전화라도 해야지. 아니 내가 무슨 날인 줄 알고 전화를 해? 역시 손맛은 여운계의 손맛이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궁중 요리 연구가 하나 될걸 그랬다. 야. 어디 할머니 나. 맛있겠다. 맛있어? 딜리셔스. 야, 뭐? 뭐가 네? 딜리셔스? 시기는 뭐가 쉬워? 맛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 맘, what are you writing on the cake? 아, 글쎄, 일단 congratulation 하고 써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니? 야, 그 그냥 일단 축이라고 먼저 써놓고 삼촌 어머는 물어봐가지고 메꿔놓으면 되잖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 그래. 다 사왔어? 네, 어, 꽃가루 보자. 어, 그리고 이거. 어, 폭죽. 야. 너 풍선 어디 있어? 아, 맞다, 풍선. 빠트려 왔다. 이렇게 덤벙대기나 그랬지. 널 불어버리기 전에 얼른 갔다 와, 얼른 가자. 아,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 빨리 싸리. 아니, 이게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 뭐 하세요? 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음식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유, 무슨 날은 그냥 나 무슨 날이지. 저 그럼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도와주세요. 아니, 뭘 도와주세요. 저 좀 피곤할 텐데. 들어갔어. 쉬어. 아, 아니요. 여기 손 많은데 도와주자. 아, 저 앞으로 나가. 아니, 하세요. 어, 어, 올라가. 어, 가요. 만드는 걸 보면 오늘 무슨 날이긴 날인 게 틀림없는데 말이야. 아우 도대체 무슨 날인지 영 기억이 안 나네. 아우, 영범 씨랑 살다 보니까 영범 씨 머리를 닮아가나.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다가는 완전히 무심한 아내로 찍힐 테고. 아 어떡하나. 아 그래. 그냥 아무 선물이나 사가지고 와서 영범 씨한테 주면 되겠지? 아휴 이렇게 잔머리까지 영범 씨 닮아가나 그래. 왜 안 오지? 이쯤 했으면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어머나, 아까 무창 씨가 저녁 사준다고 그랬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나갈 걸 그랬나? 괜히 딴 데 신경 쓰다가 저녁 한 끼마저 놓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머나. 헬로? 아, 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영범 씨. 아,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거를... 아, 아니요. 저 어저께 밤에 꿈에요. 아, 예. 꿈에 그럼 제가 나타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젯밤 꿈에 도토리 하나가 막 굴러오는 걸 제가 확 낚아채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때 마침 발발이 한 마리가 탁 나와서 그걸 낚아채 가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럼 아니 제가 그럼 발발이란... 아, 아니요. 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뭐 개꿈이죠, 뭐. 근데 제가 뭐잖아 했죠? 아니 저... 그 전화를 거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아 맞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예 아니 그냥 뭐 오늘 밤에 저희 집으로 그 무창희 형님하고 그 두 분을 이렇게 초대할까 해서요. 어머나 저 아우 그러실 것까지 없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 이거 미안하긴요. 전혀 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아셨죠? 아 예 그럼 뭐 저, 가야죠 뭐. 근데요 저기 케이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로 해주세요. 왜냐면요 그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예? 아니 저 그냥 참고만 해드시라고요. 그럼 저 이따 저녁 때 뵐게요. 야호! 경순이 있어요, 엄마? 아니. 아까 모시고 나간다고 나가서 지금 집에 없어. 어, 그래? 아니, 근데 파티 준비는 다 됐어? 아, 예, 그건 그렇고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인지 생각났어? 아,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잘 씨. 언니
네가 그렇지. 시간 있다고 생각 많이 머리냐? 에이구, 너가 지금 무심한 애를 남편이라고. 올케가 불쌍하다, 올케가 불쌍해. 무시. 그 뭐 작은 누나는 매형이 모든 날 다 기억하고 다 잘 챙겨줘? 그럼. 그래. 아이고, 당신 나한테 처음 프로포즈한 날 언제인지 알지? 알죠. 그 6월. 어? 무척 더운데 7월. 아유, 갑자기 더워진다. 아유, 남자가 똑같아, 똑같아. 아이, 저렇지는 않잖아. 아이고, 참. 아니, 당신은 왜 내 눈치를 보고? 진이야, 너 이거 없는 아저씨. 걱정하지 말아요.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까. 아, 내가 무슨 당신 눈치 봐. 아니, 그러나 저러나 그런 말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파티 준비해놓은 거 아닌가? 아이고, 아니에요, 매형. 그냥 심심풀이로 하트 그려놓고 그럴 여자가 아니에요. 아유 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유, 생각나라 생각나라. 빠샤. 아바사바 얍! 아이 세탁소 빨리 빨리 좀 생각해. 괜히 좀 무슨 날인지 모르고 무슨 뭐 어떻게 축하 파티라 하냐. 어, 어, 오셨네. 아, 언니 여기 왔구나. 예. 영범 씨도 오셨네요. 그래. 너 무슨 얘기 못 들었지? 우리는 뭐 별 얘기 안 했어. 아, 예. 근데 당신 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예. 저기 잠깐 저기. 어, 저기? 예. 저 그럼 올라가서 옷좀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네. 올라가세요. 저 봐요. 아무래도 평상시랑은 좀 틀리죠? 그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인 게 분명해요.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방법이 있어. 그냥 무조건 축하한다 이러란 말이야. 그러면 얘기하다가 보면 지가 부를 거 아니야. 달링? 아, 네. 아, 저기 좀 할 말이 있는데. 예. 밑으로 잠깐 좀 내려와. 어, 응? 저도 할 말 있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 아니 저 밑으로 꼭 내려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어서 저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와. 빨리 와. 어? 내려와. 이상하다. 어, 안 봅시고 정전인가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당신이 먼저 말해봐. 영범 씨가 먼저 말해봐요. 야, 아니,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래. 자, 축하 노래 유미 큐. 큐. 당신의 날인데. 자, 이거는 우리 선물이야. 저기 어디 주세요. 죄송해요. 저기 어머나, 어머나, 아, 이렇게까지 안아주셔도 되는데. 어머나, 다시 선배까지. 어머나, 고마워요. 어머나, 이 선배. 어머, 고맙습니다. 아니, 제 생일 이렇게까지 안해주셔도 되는데.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생일이라니? 아니, 뭔 얘기야? 현숙 씨 생일이라니 무슨 얘기야? 아니, 오늘이 우리 한이 슈가 베이비 28번째 생일이잖아. 모르셨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내가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그거 보고 안 거 아니에요? 네? 어, 고마워서 어쩜 좋아. 아니, 그럼 그 하트가 그 하트야? 아우, 맘쏘자. 오늘이 너네들 날이 아니라 사돈댁 생일이라. 아니, 그러면 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어차피 제 생일이니까요. 아이,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안녕. 아니, 이거 왜 내 건데 언니가 가져요?